다음은 보면 내가 누구에게 보시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인연 따라 가야 할 곳으로 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놓여 있다. 내가 얻거나 잃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정확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고 때가 다 하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뭐 방거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조차 저마다 자기가 정확히 가야 할 자리를 알고 가는구나. 빗방울도 정확히 자기가 떨어져야 할 자리를 알고 떨어지고, 내가 지금이 성공해야 할 때인지, 실패를 경험함을 통해 삶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때인지를 이 우주 법계는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내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보내주는 삶이라는 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해서, 내 머리로 해석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이건 오지 말았어야 했어, 저거는 부족해, 더 많이 와야 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취사간택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좋은 것도 있는 그대로,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그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머리를 더 신뢰해서 이거는 더 와야 돼 해서 집착하고, 저거는 나에게 오면 안 돼 해서 자꾸 온다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더 취할 거, 더 버릴 거를 나눠놓는 마음, 그게 이제 치심입니다. 그 탐심, 진심, 치심을 일으키면서 내 스스로 일으키는 게 탐진치 삼독심에 스스로 빠져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제법 실상이다. 제법은 모든 것들은 실상, 실상일 수밖에 없다. 번뇌 그대로 실상이다. 괴로움 그대로 진리다. 번뇌를 버리고 나면 그때 가서 실상이 되겠지. 지금이 괴로운 거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나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 나는 이 괴로움만 없애고 나면 그때 제가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진리이고 진실하죠. 자기 생각을 믿어서 취사 간택을 믿게 되면 특정한 조건을 얻고 나면 그때 가서 공부하겠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행복해지겠다. 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만든 행복의 조건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틀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은 이미 안전하게 갖춰져 있고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취사 간택하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에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그 생각은 언제나 다른 것과 이것을 비교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우리 방편으로지만 중생들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들어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어쨌든 심판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심판하는 염라대왕을 만들어냈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중생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만들어냈겠어요? 그 심판하는 어떤 저 위에 계시는 분을, 왜 그런 존재를 만들어냈을까요? 자기 습관대로, 자기 머리가 내 심판하고 사니까, 머리가 늘 상대방을 심판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옳다 그러다 계속 심판하는 게 자기 머릿속에 늘 그게 들어있으니까 심판의 하나님, 심판하는 염라대왕, 지옥 천당을 심판해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상상을,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랑 똑같은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놓고 그거를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놓고 거기 사로잡혀서 스스로 머릿속에서 만든 그러한 판단의 종교를 만들어내놓고 나서 스스로 두려워해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내놓고 자기가 거기 빠져가지고 내가 심판당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해요. 망상도 정말 가지가지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제가 뭐 선악과 얘기를 했듯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생명의 나무를 얘기를 한 하나님처럼 선악이라는 것 자체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생명의 오로지 하나의 진실, 하나의 생명, 하나의 님, 하나의 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님의 본질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일 수밖에 없다. 자비의 반대가 분별입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하는, 심판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방편으로 그 뭐 심판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은 그러한 심판 판단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판단 분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판단 분별을 넘어서는 오로지 하나의 진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거는 불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관이라고 해서 신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떠한 신, 어떤 인격적인 신을 믿을 것이냐, 이게 법신, 우리가 말하는 법신 부처님과도 같은 그런 어떤 신을 믿을 것이냐, 그게 교단마다 또 성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어떤 신관을 보니까 정말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어떤 법신의 하나님, 그런 이렇게 근접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식대로 교단을 만들고 자기식대로 어떤 교리화 해온 게 문제였구나. 당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낙처를 보지 못하고 진짜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 너머에, 언어 너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식대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창조해냈구나. 마치 우리 불자들도 똑같죠.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 가능한, 이해 가능한 범주 속에서의 방편, 그것만을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처럼 분별 너머를 이야기하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다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이제 마음가짐, 삶은 이대로 진실하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분별의 소지가 있는 용어기도 해요. 완전과 불완전을 둘로 나눠놓고 그 중에 완전인 줄 아니까, 그런 차원의 완전이 아니라 불안한 이대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괴로운 사람은 어쩌라고요? 지금 당장 괴롭고,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아프고 그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괴로운 그대로, 지금 아픈 그대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원에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프다는 것도 아프면 무조건 괴롭다?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프다는 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 아픕니다. 아닐 것 같지만 생각할 때 누가 손가락을 이만큼 잘랐다. 옛날에 영화 보니까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엄청 공포에 떨면서 저한테가 직접적으로 아니라 제 도반 스님이 만난 그분한테 전해들은 얘기예요. 아, 전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젊은 친구였는데 나쁜 짓은 다 해봤고 지금 이제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여한 친구였는데 어떤 나쁜 짓까지 해봤느냐 그랬더니 전 영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 손가락을 잘라봤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웠어요. 이제 여담인데 그 보세요. 손가락이 잘리면 우리는 무조건 괴롭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괴로운 거죠. 삶이 완전 무조건 괴로운 건데 진짜 이게 생각하면 괴롭고 생각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에 달린 일일까요? 이것도 사실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전쟁 영화 보면 막 어마어마한 막 공포감 속에서 막 정신없는 이런 속에서 자기가 손가락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없었네? 이럴 수 있거든요. 팔 한쪽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없는 줄도 몰랐다고 총을 들고 자기는 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옆에 전우가 너 뭐 하느라고 그러고 있느냐? 자기는 총을 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왜? 팔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팔이 없는 줄 모르고 자신이 이렇게 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제가 옛날에 태권도 어릴 때 태권도 이렇게 잠시 선수를 좀 했었습니다. 평소에 대련 연습을 할 때는 이게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태권도 시합을 나가잖아요. 시합하는 그 동안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파요. 물론 약간 아플 수도 있겠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전혀 안 아픕니다. 정말 막 그냥 다리가 어떻게 돼도 안 아프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아프지 그 순간은 안 아프거든요.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제가 낫지를 하다가 피가 막 펑펑 나길래 제가 제 친구를 보고 어떻게 해? 이러고 제 친구는 저를 보고 어떻게 해? 이러고 서로를 걱정해 주다가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 여기에 찢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가 저를 막 걱정하면서 저 어디 찢어졌는지 막 찾다가 제가 야, 네 팔! 그랬더니 그걸 보자마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게 그게 실체라면 손가락이 잘리면 무조건 아프다라는 게 실체라면 언제나 아파야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아픕니다. 우리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체면을 걸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체면을 걸고 그럴 때 보면 평소에 이것만 먹으면 알레르기 걸리는 사람이 체면을 딱 걸어놓고 그걸 먹이면은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도 알레르기에 전혀 안 걸린다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이렇게 인격이 두 개가 들어와 있는 이런 무슨 다중인격 같은 이런 뭐 이런 게 그게 뭐냐를 넘어서서 그런 게 있다르잖아요. 그럼 A라는 인격과 B라는 인격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여자 신용도 하다가 남자 신용도 한다 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여자가 들어와서 여자 목소리를 막 내는 자아를 쓰고 있을 동안은 그 존재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그대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달려와 달라. 의사가 달려오고 있는 동안 갑자기 이 인격이 나가버리고 다른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식간에 이 알레르기 반응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몸의 문제입니까? 몸에 그런 일이 결정적으로 정해져서 실체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우리가 의식할 때 삶이 그렇게 창조되고 만들어진다. 생각 이전에는 사실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생각 이전에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생각 이전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의 초점을 과하게 맞추고 살아서 그렇지 생각 이전에 진실된 자리에 언제나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각 이전을 늘 가리켜 보이고 있고 늘 드러내주고 있고 그래서 깨닫고 나면 그때 가서 부처다 이건 어마어마한 허상입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내가 부처를 쓰지 않고 있으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부처를 늘 쓰고 있으면서 부처가 아니다라고 끝끝내 부처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우리나라 불교에서 상당한 큰 장애 같은 것들이 한 1000년 넘게 이어오는 그 깨달음에 대한 환상, 수행에 대한 환상 우리가 유의조작의 수행이 오랫동안 우리의 불교를 한 1000년 가까이를 이어왔어요. 그게 불교야 하고 유의조작의 수행법 그리고 막 열심히 유의조작으로 막 밀어붙이는 수행 애쓰는 수행 막 극단까지 막 몰아붙이는 수행 그냥 장자부라 해서 막 그냥 끝끝내 그냥 막 버티는 수행 그 수행이 한 1000년 넘게 이렇게 우리의 의식을 딱 마비시켜 왔다 보니까 그걸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의 폐해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에 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폐해가 있다. 그런 깨달음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꽉 막혔다가 팍 터져나가는 거. 많이 막힐수록 터질 때가 그냥 확 터지니까 그 터져나가는 그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그것만 깨달음이라고? 그게 깨달음이 아닌 것은 아니나?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깨달음의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느냐? 그 열심히 막 갈고 닦아서 막 몰아붙이는 힘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막 공부면 공부를 막 열심히 막 잘하는 사람, 그래서 결과 내는 사람, 그런 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음 공부는 왜 이게 유의 조작으로 그냥 단시간에 딱 하면 끝날 수 있는 공부면 그런 사람이 이게 적합하겠죠, 이 마음 공부에. 단시간 동안 그냥 확 밀어붙여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열심히 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까짓 거 목숨 걸고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그냥 미친 듯이 한번 몰아붙여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공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설사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뭔가 쑥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 성품을 문득 확인하는 사람은, 일견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전착하고 안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소털처럼 많지만 온전히 끝끝내 이 공부가 귀한 줄 알고 이 공부의 발심을 이어가는 사람은 소뿔처럼 적다. 그래서 이 공부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강렬하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렬하게 깨닫든 뭐 그냥 문득 깨닫든 꾸준히 내가 꾸준히 정진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왜냐하면 이 습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깨달음이 오고 말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습의 문제가 조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윗바사나라는 것이 통찰, 자각한다라는 수행이 그냥 공부도 안 된 사람이 무대뽀로 윗바사나 앉아가지고 막 그냥 한 시간 앉아 있어서 한 시간 동안 자각이 안 돼요. 한 시간 중에 58분은 망상 부리다가 한 2분 윗바사나 하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윗바사나가, 진정한 윗바사나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크게 애써서 유의 조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게 보이고, 이게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면 사라진다. 보면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거 희한하네. 이상하게 이 괴로움의 문제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가 익어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야, 내가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됐구나 하고 자신만만하고 막 어떤 경계가 와도 크게 휘둘리지 않고, 물론 부처님이 앞에 오셨어요. 누가 한 대 때렸습니다. 뭐 잘못 맞았든 어디 피가 났어요. 그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부처님이 아프지 않으면 그럼 병원 가셔야죠. 때려도 아프지 않다면, 때리면 아프죠. 욕하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순간은 거기에 반응할 수 있죠. 그 순간은 인연 따라 반응하는 거니까. 왜 인연? 자연 그대로의 현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칼로 싹 하면 여기 잘린다. 이거 인연 따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아프다. 그건 인연 따라 당연한 거예요. 밀면 밀쳐진다. 당연한 인연법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돼서 막 전혀, 아무리 그 사람은 뺨을 때리든 막 뭐라 하려든 화도 안 난다. 이러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그런 분이 부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그때그때 반응은 하겠지만, 그게 그때뿐인 거죠, 그때뿐. 그럴 뿐. 그 뒤끝이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이죠. 야, 그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 마음 안에서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흔적이. 마치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한 거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상수제자 두 명, 그, 목건령과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중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사리불과 목건련 상수대자가 없어지고 나니, 이 승가가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텅 빈 것 같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허전한데도 불구하고 또 신기한 점은 이렇게 허전하지만 허전함이 없구나, 이렇게 공허하지만 공허한 바를 찾을래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응무수주 이생기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는 분이 부처님이지 마음도 안 나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컴퓨터 같고 로봇 같은 그런 분이 부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야, 내가 괴로움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또 아주 자신만만해져, 이제 어떤 게 오더라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기는 한데, 입 밖으로는 잘 안 내는 이유가,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분도 봤어요. 난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 나는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지금 누가 칼을 나를 베, 승조스님도 그랬지만 칼을 지금 베더라도 허공으로 칼로 이렇게 휘저는 것과 똑같다, 내 목을 베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 실제 제가 만난 또 뭐 스님들 중에는 나는 지금 죽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하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보긴 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 당연히 뭐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신 만만하다가 미끄러집니다. 이게 습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자신 만만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 미끄러지는 걸 저는 많이 봤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하심을 해야 됩니다. 공부 다 됐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 참 위험한 말이죠. 그래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같은 공부인이고 같은 도반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것처럼 중요한 공부가 없으니 이 공부를 나는 정말 끝끝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살면, 공부는 공부대로 무위법으로서 과도하게 애쓰지 않으면서 꾸준히 마음 한켠에는 늘 이 법을 그리워하면서 늘 이 법을 가까이 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공부하며 살고, 그러나 근데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또 열심히 사는 것이죠. 주어진 삶은 주어진 삶대로 살 수가 있다. 다음은 제가 한 두 개 건너뛰고 나답게 살기 위해 지구에 왔다 부분을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